인류 최대의 난제, 점심 식사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식객들이 모인다는 이곳. 그 어려운 문제를 이곳에서는 만점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데요. 그 해답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통째로 넣고 푹 익힌 묵은지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부드럽게 잘 삶아진 돼지고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덤. 정성 들여 직접 빚은 유부만두와 손만두까지. 유부? 이 모든 걸 담아낸 하나의 요리. 하얀 쌀밥 철로 생각나게 만드는 묵은지의 차태를 보라. 우리 밥집으로 사는 한국인들에게 김 제대로 실어질 최고의 감칠맛. 식객들 입맛 제대로 찜해버린 묵은지 모둠 찜찜찜찜. 소리 봐요. 음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김치맛 하나로 식객들을 사로잡았답니다. 어저께도 오고 또 왔는데 정말 이게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먹었던 김치보다 먹는 순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첫 번째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왔어.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맛. 예, 다시 찾고 싶은 맛. 그런 맛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워 이끌어낸 묵은지의 깊고 진한 맛.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음식 묵은지. 지금부터 평범함의 틀을 깬 묵은지의 색다른 변신이 펼쳐집니다. 남다른 소신으로 일군 묵은지의 맛, 최상훈 고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물단지 김치 묵은지 찾으러 가요. 묵은지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 10종 팔고 김치죠. 고수의 보물창고라는 이곳. 이게 다 김치? 창고에 들어찬 보물들은 바로 이 묵은지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틀린지요? 저 묵은지예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이 남다른 때깔. 보기만 해도 이거 군침이 절로 드는데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보통 1년 반 내지 2년 된 게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군내 안 나고 지금 2년 된 걸 쓰고 있어요. 일반 김치가 오래돼가지고 묵은지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이 김장 끝나면 여름에 먹으려고 짭짤하게 젓갈류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게 묵은지거든요. 그 맛이 깊은 맛이 나죠. 2년이라는 세월의 맛이 더해지며 더욱 깊어지고 진해진 묵은지. 진짜 보물 맞네요. 2016년에 단 거로. 사용하시는 양은 얼마나 돼요? 1년에 한 15톤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포기 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15,000 포기 되나요? 그런데 묵은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랍니다. 평범한 묵은지에서 고수표 묵은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치는 간이 새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 전에 양념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답니다. 그를 위한 목욕재개는 배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건 고수만의 노하우. 이렇게 씻은 묵은지에 새로운 맛을 입히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고수의 비법 양념장과 들기름, 고추씨기름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불 조절. 센 불에서 20분, 중간 불에서 20분, 약한 불에서 20분. 이렇게 총 1시간 동안 끓여주는데요. 양념장 맛이 잘 밴 묵은지. 아니 그런데 또다시 묵은지를 씻어내는 고수. 여러 번 씻으시죠? 아까 조금 넣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양념이 나와요. 그게 다 손님 입에 들어가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이빨 사이에도 끼고 그래가지고 식사 후에 끼림찍한 마음 없애려고 좀 구찬에도 조금 신경 쓰고 해드리는 거예요. 속부터 차오른 진한 맛에 고수의 세심한 배려까지 녹아드니 그 맛을 잊을 수가 있나요? 다른 데보다도 김치가 좀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요? 짜지도 않고 담백하고 어린이들이 먹을 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이? 예, 맛이 아주 저기 깔끔합니다. 자극적인 양념 대신 묵은지 속에 스며든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고수의 묵은지 무듬치. 텁텁하지 않고 개운한 이 국물 맛 또한 일품이라는데요.
쩍쩍쩍쩍. 아, 맛있다. 국물이 아주 개운하고 술 마신 그 다음 날 먹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약주 한잔 하셨어요? 아, 그럼요. 이 국물은 원래 양념장을 넣고 묵은지를 끓일 때 나온 국물인데요. 묵은지를 씻어내듯이 국물 또한 채를 이용해 텁텁한 맛을 내는 고춧가루를 모두 걸러냅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육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아, 건강이 좋고 색깔 내기 위해서 비트를 넣고 있습니다. 자, 비트 주세요. 색깔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비트가 국물에 들어가는 고수의 한수. 아, 색깔 예쁘게 나오겠다. 고수의 세심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정성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식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맛을 제공하기 위해 모듬찜에 넣는 유부만두도 시판 제품이 아니라 가게에서 직접 빚어 사용하는데 손이 여간 많이 가는 일이 아니랍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손만두 또한 그 사정은 마찬가지. 이렇듯 주재료가 아님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고수. 그 정성의 맛은 더욱 깊어지고 묵은지 모듬찜 속에 빛나는 주연. 묵은지 옆에서도 조용히 존재감 뽐내는 또 다른 주연이 있었으니 한눈에 보기에도 야들야들함이 느껴지는 돼지고기.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찾던. 어, 바로 이 맛이에요. 맛있어요? 네. 여기 어떤 맛이에요? 맛있는 맛이에요. 아, 그렇구나. 목살바 별들이 살아있는 고기. 윤기 차르르 한 그 자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게 태생부터 남다른 고기를 사용하기에 가능하다는데요. 국내산 돼지고기에 목살, 앞다리살, 등갈비 부위를 사용하는 고수. 아, 오늘 이렇게 색이 예쁜가? 육즙을 가두기 위해 팔팔 끓는 한약재 우린물에 흡사 튀겨내듯 순식간에 데치고 바로 냉수마차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데치는 정도로. 그리고는 따로 낸 육수를 넣고 압력 솥에서 푹 삶아주세요. 그렇죠. 와. 육즙을 그대로 간직해 촉촉함이 살아있는 고기. 단 한 번의 칼질에도 잘릴 만큼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우와, 저렇게 했는데 썰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조청의 은은한 단맛을 불맛으로 함께 싹 입혀줘야 진정한 마무리. 이거 하나가 유리해요. 아이고, 단순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처럼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네요. 더하면 더했죠. 잘 익을수록 맛있는 묵은지처럼 세월과 함께 고수의 손맛도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고수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요리는 맛있게 먹어주는 식객들이 있어 김이 또 김에 쌌어. 안 돼요. 맛있는 맛. 무조건 맛있단 말이에요.